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무려 8K로 360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반대다. 오늘은 무려 8K로 360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액션 카메라 인스타 360X4 언박싱 및 첫인상 리뷰입니다. 제가 평소에 인스타 360 액션 카메라 잘 쓰고 있는 거 아셔서 그런지 인스타 360 측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제품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오늘 저 휴일이라서 이거 언박싱 하자마자 한번 나가서 찍어볼 거예요. 사실 일반 소비자용 360도 카메라 중에서는 인스타 360을 따라올 회사가 없긴 하잖아요. 애초에 회사 이름부터가 인스타 360이에요. 360도의 진심인 회사라서 그런지 인스타 360이 이런 액션캠들도 잘 만들긴 하지만 진짜 힘은 360도 카메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리뷰가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인스타 360 카메라를 골라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일반 액션캠들 사이에서 그냥 카메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굳이 360도 카메라를 골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60도 카메라가 끌리면 그냥 인스타 360 가장 최신 카메라 사면 되는 거니까 진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스타 360에서 신제품 X4가 나왔다. 내가 360도 카메라가 필요한가? 한 번쯤 찍먹해보고 싶나? 정도인 것 같아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겉포장에서 알 수 있듯이 방수 10m를 지원합니다. 방수 10m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중에서도 360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8K 후보정, 인비저블 셀피 스틱, 액티브 HDR, 그리고 플로우 스테이트 까지 이번 인스타 360 X4의 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구성품으로는 본체와 보호 렌즈, 케이블, 파우치 등등 들어 있습니다. 7200만 화소 360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4K 60프레임 싱글 렌즈 모드, 탈착 가능한 렌즈 가드, 그리고 워터프루프 10m까지 가능합니다. AI 파워 에디팅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제가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박스를 벗겨 보면 와, 진짜 영롱하게 인스타 360 X4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본 파우치랑 스탠다드 렌즈 가드 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가이드라인 설명서들이 들어있어요. 속안에 별다른 거는 더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360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영롱한 본체, 360도 카메라답게 전후로 볼록한 렌즈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0m 방수가 되는 제품답게 실링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커진 거라면서요? 2.5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원하니 마음에 들어요. 방수 성능을 위한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있네요. 오, 배터리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배터리 러닝타임 성능을 되게 높이려고 2290mAh의 배터리를 채택했거든요. 전작 대비 67% 정도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봐야 되겠어요.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찰칵 소리가 나면은 방수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USB-C 타입, 여기는 물리적인 버튼인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로 SD 카드는 어디다 넣지? 아, 마이크로 SD 카드는 배터리 슬롯 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보면 오! 한국어 켜자마자 인스타 360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요즘 액션캠들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어플에서 바로 직접 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예전 카메라들처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고 그거를 다시 컴퓨터랑 카메라랑 연결해서 그걸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업데이트 성공! 카메라가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결 활성화, 지금 가입하여 3개월 추가 워런티 서비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제 사용법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렌즈 가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뺄 수 있다. 렌즈 가드 모드, 렌즈 가드 모드도 따로 해줘야 되나 보네요. 아래로 밀어 설정을 들어가세요. 지금 잠깐 만져보는데 터치감이 되게 좋네요. 화면이 커서 그런지 터치를 한다는 느낌도 제대로 들고 조작감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UI는 그동안의 인스타 360 액션캠들이랑 똑같아요. 이번 X4는 8K 3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오호호호. 이런 식으로 내 집이 다 공개되어 버려. 그리고 싱글 렌즈 모드도 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앞, 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일반 액션캠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좋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풀배터리가 아닌 상태니까 충전을 해두고 부속품들도 같이 뜯어볼게요. 익스텐디드 에디션 셀피 스틱. 호호, 조금 큰데? 생각보다 조금 큰데? 뭐 아령 같은 게 들어있네요. 최대 300cm까지 연장이 가능한 셀피 스틱입니다. 상당히 강력해 보여요. 야, 대박. 짱인데? 이거 거의 여의봉이네, 이거. 이거면은 진짜 완벽한 3인칭 슈팅을 찍을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실생활에서 이 정도까지의 셀피 스틱은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요 정도 것들이면 충분하겠죠?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비저블 셀피 스틱. 얘도 꽤나 길게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인비저블 셀피 스틱. 이거 무슨 차이지? 옛날 그 시절 떠오르는데? 그리고 인스타 360 X4 캐리 케이스. 아무래도 360도 카메라에 렌즈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메라 보관에 있어서 걱정될 때가 많은데, 셀피 스틱이랑 본체 그리고 배터리까지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인스타 360 X4 전용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충전도 얼추 된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긴 했는데 어디 가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동네 구경이라도 할까요? 360도 카메라 쓰는 사람들 이거 막대기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던데?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네. 이러면은 나도 찍히는 건가? 이게 지금 3인칭인가? 제가 제품 뜯어보고 요 며칠간 인스타 360X4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켜게 되었습니다. 어플 다운로드 속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솔직히 DJI는 DJI 미모 어플 되게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서 조금 답답한데, 인스타 360 어플은 괜찮습니다. 제 사용 환경에서는 거의
5배 정도 빠른데요? 예, 이 정도 속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사용할 때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4K 60프레임 싱글렌즈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진짜 어이없게도 개인적으로 360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글렌즈 모드 때문에 가장 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360도 카메라를 구매해서 실제로 쓰다 보면 생각보다 일반 촬영도 같이 하고 싶은데 무조건 360도 영상으로만 촬영되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한번 편집을 거쳐줘야 되는 게 귀찮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X4는 기존 X3에서 단점으로 여겨졌었던 배터리 러닝 타임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배터리 러닝 타임 135분 정도로 전작 대비 67%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X3를 써본 적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X4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러닝 타임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하나로 이틀, 3일 쓰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루 정도 촬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스타 360 하면 역시 인비저블 셀피스틱 효과, 요거 좋았습니다. 요 인비저블 셀피스틱이 정말 좋아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는 다니지만 셀카봉만 싹 지워주고 영상 찍히는 거 인스타 360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AI 보정까지 더해져서 진짜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혼자서 촬영을 하는데 3인칭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인스타 360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인스타 360이랑 시루이 콜라보 인비저블 셀피스틱인데 진짜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그걸 길게 뻗다 보면은 무게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셀피스틱 자체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무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인스타 360이 영상 안정화 기술에 있어서도 요즘 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플로우 스테이트 안정화 기술로 준수한 손떨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슬프게도 공중제비를 도는 법은 몰라서 360도 수평 장검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패러글라이딩이나 롤러코스터처럼 역동적인 회전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수평 유지된 영상을 담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X4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프로세스 성능인데, 5나노미터 AI 칩을 적용해서 화질, 프레임, 비트레이트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카메라 조작할 때 터치 딜레이나 조작 전환에 있어서도 너무 자연스러웠던 점이 좋았어요. 가끔 몇몇 카메라 회사들 터치스크린 구현만 해두고 이게 실제로 소비자들 쓰라고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로 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인스타 360 조작성 소비자 경험 부분에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360 360도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선 촬영 후 리프레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금 제가 이쪽을 촬영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동시에 저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쪽 저쪽 이쪽 저쪽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 편집을 통해서 리프레임을 하겠지만 굳이 프리미어 프로처럼 전문적인 영상 편집 툴이 없어도 인스타 360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원터치로 그리고 자동으로 AI 편집도 된다고 하니까 영상 편집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 360 X4 언박싱하고 사용했던 후기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확실히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360도 카메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전작 대비 화질적인 부분, 제스처제어와 같은 직관적인 부분, 기기 조작의 빠릿빠릿한 부분 등등 모든 면에서 원래도 좋았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가 360도 카메라를 사용해보고자 할 때 인스타 360 X4를 가장 먼저 얘기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아쉬운 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전작 대비 성능도 많이 올랐지만 전작 대비 가격도 솔직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 시작 가격이 5자인 거랑 7자인 것의 심리적 차이는 무시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면 몇 년은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시장 원탑으로 출시된 성능을 생각하면 또 자신이 있고 이유 있는 가격 정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인사360X였습니다. 감사합니다.